그러면 정권 심판론, 아까도 이제 저희가 다뤘습니다만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지금 사과를 하지만 그 대안으로서 지금 야권이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내세우고 있는 게 바로 이른바 2조 심판론인데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역시 참 코미디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저 조국이 예. 지난 2년간 우리나라 국정을 담당했습니까? 한 적이 없어요. 어떠한 정치 권력이 없었어요. 심판이 되려면, 즉 심판의 대상자가 되려면 국정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난 2년간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했던 사람, 우리나라의 예산을 쥐락펴락했던 사람이 누구냐?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고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엉뚱하게 이재명 대표와 조국을 심판한다는 얘기가 뭔지 저는 궁지에 몰린 그런 프레임이고 제가 뭐 부산 말을 쓰자면 아주 얍삽한 프레임이다 생각합니다. 얍삽하다는 건좀 비겁하다는 표현이죠. 비겁보다 예. 더 밑에 표현이죠. 알겠습니다. 그 2조 심판, 지금 국민의힘은 지난주 금요일에 2조 심판 특위까지 구성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물론 이제 알아듣기 쉽게 혹은 뭐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2조 심판이다 이렇게 내세우는 것 같고, 그 내면에서는, 결국에는 대안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대안으로서 우리 정치 개혁, 정치 발전을 위해서 옳은 인물들이 아니다. 이 메시지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시면요. 뭐 2조 심판 특위란 거를 국민의힘에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금요일에 발족한 네, 걸로 아, 알고 있습니다. 만들었습니까? 예. 근데 심판을 한다는 얘기는 자신들이 이제 검찰을 쥐락펴락하는 것 말고 그 국민의힘이 법원입니까? 무슨 이재명 대표하고 저를 심판을 합니까? 그리고 이미 국민의 마음은 윤석열 정권과 그다음에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으로 결정을 봤는데 그거를 뒤집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봤자 소용이 없고 국민의 마음을 더욱더 불쾌하게 만들 그런 행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또는 뭐 조국이 대안이 될지 안 될지는 그 역시 국민이 판단하는 것인데 예.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민생을 망치고 또 민주주의 공화국의 가치를 망친 사람이란 심판을 하면 그 심판 후에 어떤 사람이 또 새로운 지도력을 행사할 것인지는 다시 국민이 판단하시겠죠.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진 상태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다면 국법에 따라 감옥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누구도 조국을 법률적으로 방탄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2심까지 실형이 나와가지고 네. 대법에서 실형 확정되면 어떡합니까? 정치인 조국은? 뭐 감옥 가야죠. 방법이 없죠, 뭐. 감옥 가야 되고 이제 실형 2년이 그대로 유지될지 뭐 일부 파기가 되어서 감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가서 그동안 뭐 재판 받느라고 어떤 정치하느라고 못 읽었던 책 읽고 뭐 푸시업 하고 뭐 푸시업하고 스쿼트 하고 뭐 플랭크 하고 이러면서 플랭크하고 예, 건강 관리 열심히 해서 그 기간 나와야 되죠. 그 점에서 저희가 사법부를 쥐락펴락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국법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조 대표는 현재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조 대표는 문제는 우리나라에 수사도 안 받고 그래서 기소도 안 되니 유죄 판결도 받지 않는 특수 집단이 있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거론했습니다. 주가 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고발 사주 의혹 등으로 얽혀있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겁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그런 집단이 자신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비난할 자격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관계에 대해선 간헐적으로 연락하며 교감하는 사이라며 검찰 수사 등으로 동병상련이 있기에 당은 달라도 이 대표나 저나 마음속 깊이 연대와 협력의 의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총선 후한 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선 윤 대통령과 여당으로부터 버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뒤한 위원장의 각종 의혹을 수사할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공약한 상태인데 친윤 국회의원 등 국민의힘 일부가 동참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총선 연대를 두고 범죄자 연대라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한 위원장이 말한 범죄자 연대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조 대표는 30일 광주 유세 현장에서 이번 선거를 선량한 시민대 범죄자 연대 간 대결로 규정한 한 위원장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선량한 시민은 여기 있는데 그쪽이 범죄자 연대라는 자백을 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선량한 시민은 우리고 범죄자 연대는 그쪽 말이죠. 제가 이해하기는 범죄자 연대,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더하기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여기가 범죄자 연대란 자백입니까? 선량한 시민은 여기 계신 분이 선량한 애국 시민이고 우리가 심판해야 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인데 범죄자 연대라고 스스로를 자백하는 것 같습니다. 네. 주가 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와 고발 사주 의혹 등으로 얽혀있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이 세 사람이야말로 범죄자 연대인데 특히 이들은 수사도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 겁니다. 조 대표는 이날 전북 지역 유세에선 여당이 이재명 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특검법을 총선 뒤 최대한 빨리 발의할 것이라며 한 위원장은 본인 수사에 대비해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 30일 인천 계양을 지원유세 현장에서 이번 선거가 법을 지키며 선량하게 사는 시민들과 범죄자 연대의 대결이라며 이른바 2조 심판을 거듭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왜 도대체 저 범죄자 연대를 심판해야 되는지를 이 오기 전까지 굉장히 구구절절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들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재명 대표나 조국같이 그렇게 범죄 혐의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은 굳이 저런 사람들이랑 모여서 여러분과 같은 선량하고 법 지키는 사람들을 지배하려 드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위원장의 범죄자 연대란 표현은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에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둔 조국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